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 투아렉 페이스 리프트입니다. 이번 신형 투아렉은 일반 트림인 프레스티지가 1억 99만원, R라인은 1억 699만원으로 정가 기준 경쟁차 대비 가장 저렴한 수준이긴 합니다. 다만 프로모션 적용 시에 타 차량의 가격대가 낮아지면서 투아렉이 다소 비싸 보이는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과거 투아렉이 2020년 2월 국내 첫 출시 직후에 7에서 10%의 할인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신형 투아렉도 곧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최소 한 달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중고 감가율은 21년식 기준으로 평균 41%고요. 1년에 약 13%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유지비는 연간 358만원으로 경쟁차 대비 5에서 40만원 정도 더 드는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스펙은 디젤 기준, 배기량은 중간이고요. 변속기는 8단으로서 벤츠 GLE만 9단입니다. 마력 역시 X5와 Q7과 같고요. 토크는 플랫폼과 엔진을 공유하는 Q7과 동일, X5보단 조금 낮습니다. 따라서 성능 수치상 투아렉은 같은 6기통 디젤인 X5와 Q7과는 비슷한 수준, 4기통을 사용하는 벤츠 GLE 대비론 우위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 면에서는 투아렉이 루프박스 상단 적재 시 차체 제어 시스템으로 거동성을 지원하는 루프 로드 센서가 우위이고요. X5나 GLE, Q7은 기본 혹은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한 3열 시트가 우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프트 클로징과 4존 에어컨 등은 모두 비슷해요. 즉, 투아렉은 동급 대비 가장 저렴한 6기통이라는 점과 옵션도 경쟁차 대비 밀리지 않는다는 게 장점. 반면 현재 할인 프로모션이 없고요. 7인승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짠! 지금은 실내입니다. 이번 신형 투아렉의 실내 컬러는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블랙과 베이지, R라인에서는 네이비 컬러가 포함된 블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컬러는 블랙이고요. 은은한 고급감이 느껴집니다. 먼저 투아렉의 실내 포인트는 바로 여기, 이노비전 콕핏인데요. 최근에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트렌드긴 한데요. 폭스바겐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의 사이즈를 각기 다르게 해서 각 부문별 기능성을 강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기판은 12인치고요. 다양한 테마가 지원이 되면서 그래픽도 꽤 선명한 편이고요. 인포테인먼트는 15인치로 MIB3 시스템 적용으로 스마트폰 무선 앱 커넥트, 이걸로 팀앱이라든지 멜론도 되고요. 다음으로 제스처 컨트롤과 안녕 폭스바겐, 온도를 20도로 맞춰줘. 운전석 온도를 섭씨 20도 도로 낮추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USB 포트는 센터 콘솔 앞에 수납함을 열면 있고요. C타입 형태의 최대 45W까지 충전이 됩니다. 참고로 오디오는 다인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12개 스피커에 730W 출력입니다. 다음으로 기어는 전자식이긴 하지만 물리노브 방식의 가죽 부츠로 마감을 해놔서 그런지 나름 감성은 아날로그틱하고요. 주변부 구성은 스타트 버튼과 비상등, EPB와 오토홀드 등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을 중앙 집중식으로 배치했습니다. 운전할 때 보니까 조작성은 좋았고요. 하단에는 터레인 모드와 에어 서스펜션 높이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컵홀더는 큼직한 사이즈의 앰비언트 라이트도 분위기가 은은하게 느껴지고요. 실내 소재는 우드 트림과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가죽으로 마감도 우수한 편입니다. 2열은 확실히 준대형 SUV답게 넓고 쾌적한데요. 다만 실제 수치상으로는 경쟁차 대비 전장과 전폭, 전고와 휠베이스 모든 면에서 조금씩 작습니다. 키 165cm 여성 기준으로 최대 레그룸은 두 뼘, 최소 레그룸은 주먹 두 개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거의 한 뼘이나 나옵니다. 주요 편의 옵션으로는 도어 커튼과 USB 포트, 4종 공조와 열선, 컵홀더와 암레스트가 있습니다. 구성은 부족하진 않아요. 그리고 좌석 슬라이딩도 지원이 됩니다.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디자인을 빠르게 살펴보면 이번 신형 투아렉은 페리 모델인 만큼 외관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먼저 전면부에서는 이전 모델 대비 넓은 라디에이터에 연결된 헤드램프가 특징이고요. 여기에 라디에이터 그릴 조명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헤드램프는 주간주행 등 그래픽 변경과 함께 폭스바겐 브랜드 최초로 지능형 라이팅 시스템인 IQ 라이트 HD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주행 속도와 카메라, 내비, GPS 등 다양한 정보 기반으로 주행 상황별 조사 범위를 최적화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디자인 패키지인 R9에서는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이 블랙으로 변경이 되고요. R9 전용 배지도 추가가 됩니다. 이외에도 측면부에서는 크롬 몰딩의 윈도우 라인과 일직선화된 도어 캐릭터 라인, 20인치 실버 앤 블랙 투톤 휠, 그리고 R9에서는 블랙 사이드 미러와 R 배지 및 21인치 전용 휠이 추가가 됩니다. 후면부는 기존 분리형 리어 램프가 일체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차체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픽도 헤드램프와 동일합니다. 대신 해외 버전과 비교했을 때 중앙에 있는 로고 라이팅이 빠진 거는 좀 아쉬워요. 이 부분은 인증 문제라고 합니다. 트렁크는 전 트림 공통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열었을 때의 용량은 기본 810L, 폴딩 시에는 1800L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량인 만큼 여기 있는 버튼을 통해서 차체 높낮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더뉴 투아렉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출발을 해볼게요. 일단 이게 준대형 SUV라서 그런지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급 경쟁차라고 볼 수 있는 Q7이나 아니면 GLE, X5랑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넘어가면서 투아렉의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참고로 투아렉은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저속으로 달리는데도 승차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시속 30km 정도로 방지턱을 넘어보겠습니다. 현재 컴포트 모드이거든요. 조금 높은 방지턱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올라가고 한번 더. 와, 야, 이거 진짜 이거 미쳤는데요? 다른 브랜드의 에어 서스펜션과 비교했을 때 너무 고급스럽고 그냥 이 노면의 상태를 운전자가 그냥 모를 정도예요. 그냥 아주 편안한 아기 요람에 누워있는 것처럼. 또 방지턱입니다. 이렇게 방지턱을 넘고 나서 사실 넘었다는 느낌도 이 앞에 시야로 알 수 있는 거지 엉덩이 쪽으로 느껴지는 충격은 거의 없어요. 보통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들을 탔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비유하는 표현이 구름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가장 많이 했는데요. 그만큼 그냥 이런 노면의 충격이라든지 노면의 자잘자잘한 상황들을 아예 느낄 수 없도록 만들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스포티한 주행이나 다이내믹한 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노면의 추정성이라든지 노면의 디테일한 상황들을 운전자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운전의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요. 더뉴 투아렉에 들어와 있는 에어 서스펜션은 최저 40mm에서 최고 70mm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릴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넓잖아요. 그 이유가 오프로드를 감안하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고 1억 넘는 차로 오프로드를 간다, 상당히 많은 도전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터널에 진입을 했고요. 요랬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가 곳곳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앰비언트 라이트가 하얀 색깔로 이렇게 도어를 포함해서 이렇게 센터 쪽에도 들어오고요, 컵홀더 쪽에도 들어오고, 또 요 룸램프 쪽에도 뭔가 은은하게 조명처럼 들어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신기한 포인트네요. 현재 시속 5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요랬을 때 사실 얘가 3.0 디젤 엔진이긴 하지만 V6, 그러니까 6기통 디젤 엔진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탈 수 있는 디젤 엔진은 보통 4기통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4기통 디젤 엔진은 어떻습니까? 초반에 살짝의 터보렉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젤 엔진 특유의 진동과 소음들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5년 넘게 이 자동차 리뷰를 하면서 디젤 엔진 차량들 정말 많이 타봤는데 어떤 차를 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 엔진룸에서 뚫고 들어오는 진동 소음들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V6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좀 결이 달라요. 3000cc가 넘는 가솔린 엔진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회전 질감을 가지고 있고요. 디젤 엔진 중에서는 가장 조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투아렉 같은 경우는 3000cc V6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엑셀링만으로도 금방금방 잘 나가주지만 RPM을 이렇게
완전 제가 급가속을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2000rpm 이하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동소음들이 거의 없고 조용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실내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를 내려볼게요. 이제 윈도우를 닫아보겠습니다. 오,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오, 이 정도의 정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그먼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차량의 퀄리티도 올라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완성도가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윈도우를 끝까지 올렸을 때 이 밀폐되는 수준이 진짜 정말 고급스럽고 완벽하게 밀폐가 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윈도 노이즈가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자동차 브랜드나 많은 모델들이 윗급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중접합 차음 유리의 사용 빈도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근데 더뉴 투아렉 같은 경우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이 옆유리 쪽에는 미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타봤었던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더뉴 투아렉의 실내가 좀 더 조용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도어 실링의 재질이나 아니면 마감의 퀄리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시 윈도우를 살짝 내려볼게요. 윈도우를 살짝 내리고 만져보면 야, 이 옆유리의 두께가 상당합니다. 웬만한 이중접합 유리보다 훨씬 더 두꺼워요.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창문을 완전 닫았을 때는 이 차체의 밀폐감이 좀 더 좋게 느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로드 노이즈 같은 경우도 이 에어 서스펜션을 이용해서 현재 차고를 상당히 위로 올려놓은 상태라서 그런지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상황을 지나가더라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진동들이 크게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프레스티지 트림을 타고 있기 때문에 휠은 20인치가 적용이 되고요. 타이어는 285의 4호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다른 SUV들과 비교했을 때 타이어의 폭이 조금 더 넓은데요. 타이어 폭이 넓게 되면은 이 노면의 추정성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뭐 로드 노이즈가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실내 정숙도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편에 속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타봤었던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더뉴 투아렉의 드라이브 모드는 오프로드 모드 포함 총 7가지가 있고요. 여태까지는 제가 가장 편안한 모드라고 볼 수 있는 컴포트 모드로 다녔고요. 자, 현재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놓으면 엔진 구동계를 비롯해서 서스펜션과 조향 등등이 스포티하게 세팅이 바뀌는데요. 자, 그럼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얍! 약간의 터보랙이 발생이 되지만 금방 이 2.2톤이 넘는 차체를 정말 가뿐하게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변속되는 타이밍 웬 말이야 이거. 아니 근데 차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이거? 이야 진짜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이네요. 자, 속도를 조금 다시 낮추고요. 다시 엑셀링 밟으면 약간의 터보랙이 발생이 되지만 금방금방 최대 토크가 터져 나오는 타입이고요. 변속되는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벌써 한 4번 정도 변속이 되었고요. 현재 단수는 탑기어인 8단을 써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패들 시프트로 다운 시프트를 해볼게요. 다운 시프트로 하니까 RPM이 쭉 올라가면서 2000rpm 정도 써주고 있고요. 여기서 6단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6단으로 바꾸니까 2300 정도로 RPM을 써주고 있습니다. 와, 이런데도 불구하고 엔진에서 오는 진동과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으로 정말 정숙하게 나가주고 있습니다. 더뉴 투아렉은 V6 3.0 디젤 엔진에 자동 8단 조합으로 286마력의 61.2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후륜 기반의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4바퀴에 구동되는 힘도 좋을 뿐 더러 이렇게 토크감이 정말 진득하게 느껴지고 있다 보니까 와, 진짜 다릅니다. 달라요. 고마력 가솔린 엔진하고 차원이 다른 파워와 힘이 느껴집니다.
자, 전방에 유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유턴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될지 궁금하네요. 오. 오. 헉! 아니, 이게 된다고? 제가 늘 같은 구간을 가거든요. 제가 GB80으로 왔을 때에도 한번 후진했다가 들어갔거든요. 전유 투아렉은 전장이 4,900mm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차체 사이즈가 크긴 하지만 저런 좁은 도로에서는 또 회전 반경이 좋다 보니까 실제로 이 차를 운용했을 때 편리함이 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코너링입니다. 전유 투아렉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전고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시속 70km로 코너를 돌아볼게요. 와, 야, 이거 왜 이렇게 민첩하죠? 야, 이 후륜 조향 시스템이 시속 37km 이상에서부터는 전륜과 후륜이 같은 방향으로 조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리한 코너링과 함께 안정성까지 같이 누릴 수가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컴팩트한 차체를 탄 것처럼 정말 빠르고 민첩하게 코너로 돌아 나가주고 있습니다. 보통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핸들링이 예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더뉴 투아렉은 진짜 예리합니다. 정말 예리해요. 자, 이번에는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급 조향. 뭔가 느낌이 뭔가 좀 다른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핸들을 틀고 나서 약간의 롤링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자세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금방 잡아주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급 조향 이렇게 했을 때 핸들을 트는 방향으로 차체가 살짝 기울어지긴 하지만 거동성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적으로 복귀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전고가 높은 차량일수록 자세 제어를 빨리빨리 해주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봐도 핸들을 틀고 나서 리어가 늦게 따라오는 느낌도 없고 상당히 이 자세를 금방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반전 매력인데요. 다만 여태까지 지금 제가 계속 이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뭔가 감성은 좀 살짝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의 차들은 특히 이 차량이 1억이 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가령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게 된다면 액티브 배기 사운드라든지 이런 사운드에서 감성 마력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뉴 투아렉은 아쉽게도 이 사운드로 느껴지는 감성은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살짝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좌측의 스티어링을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셋! 한 번으로도 바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보통 뭐 브랜드마다 다르긴 하지만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키는 게 조금 번거로운 모델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근데 더뉴 투아렉은 심플해요. 그래서 조작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핸들 보조까지는 완벽하게 되고 있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더뉴 투아렉은 복합 연비 리터당 10.8km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현재 제가 약 50km 정도 주행을 한 결과 거의 고속 반, 시내 반, 5:5 비율로 주행을 했고요. 그랬을 때 연비는 리터당 14.7km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고속주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디젤 파워트레인은 연비가 더 높게 나오는데요. 다만 복합연비 기준으로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10km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짠! 이번에는 투아렉의 2열입니다. 승차감 위주로 자세히 느껴볼게요. 현재 보드블럭 구간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가 늘 같은 구간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마 올해 타봤었던 차 중에서 승차감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들은 대부분 승차감이 편안하기로 유명한데요. 마찬가지로 투아렉도 제가 1열에서 시승을 했을 때 승차감 칭찬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1열의 승차감이 2열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투아렉 같은 경우는 2열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뒷바퀴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철을 넘었을 때 충격을 세분화해서 완전히 흡수를 시켜주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번에는 포트홀 구간을 넘어보겠습니다. 먼저 우측 바퀴로 넘어볼게요. 이번에는 좌측 바퀴로 넘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일반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는 차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좋습니다. 다만 이 카메라로 보셨을 때에는 좀 잔여 진동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잔여 진동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승객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불편한 포인트로 다가오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고급 차량들에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 서스펜션과 비교하더라도 최하의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월등히 좋습니다. 이 공기의 압력으로 충격을 흡수해주는 게 전자식이라든지 기계식으로 충격을 흡수해주는 것보다 확실히 편하네요. 편안합니다. 다만 잘 포장된 도로가 아닌 지금처럼 불규칙한 노면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에는 차량이 살짝살짝 삐뚤뚱거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신형 투아렉을 시승해보았습니다. 투아렉의 에어백은 8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유로엔캡 기준 별 5개를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은 표를 참고해주시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가솔린 엔진 미탑재, 동급 대비 작은 크기와 7인승 부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신형 투아렉 어땠냐? 일단 6기통 특유의 부드럽고 파워풀한 가속감과 극락의 승차감, 그럼에도 조용한 실내, 특히 후륜 베이스의 4륜 임에도 넓은 실내 공간이 투아렉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외로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높은 차예요. 하지만 가격은 아쉽습니다. 이번 신형 인상으로 인해서 1억 미만의 에어 서스펜션 SUV라는 메리트가 사라져버렸는데요. 또한 세계적 전동화 추세에 반하는 디젤이라는 점. 아무튼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